홍석이는 그냥 맞추겠네? 이택 씨 질문하시죠. 한국인인가요? 외국인인가요? 아... 이게 진짜 좀 애매해요, 근데. 그렇지. 애매하다고? 네, 혼혈이냐? 근데 제가 아는 거는 한국인으로 분명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한국인이라고? 네. 한국인인 것 같아요. 귀화하셨어? 아, 그거 잘 자세히 모르겠어요. 질문 몇 개 하시는 거예요? 혼잣말. 예. 한국 아니면 뭐 외국? 외국. 남자인가요, 여자인가요? 그것도 애매한데. 아, 성별이 진짜, 없다고? 진짜 애매하다. 아, 있는데. 아, 연막. 아, 진짜. 나 남자이신 것 같아요. 아, 나 감 왔다. 감이 오셨어요? 날씬하게 나오는 사람인 거구나. 그러면. 그렇지. 전진? 정답. 정답! 아테네! 땡! 아닙니다. 아니요, 자. 오케이. 몇 글자입니까? 두세 글자 사이? 두세 글자 사이요. 두 글자입니까? 세 글자입니까? 글자는 정확하게 얘기해줘야 돼. 그렇지, 이거. 세 글자. 세 글자? 네. 어, 그럼 한국인인데? 이분이 세운 업적이 대륙을 발견했나요? 그분이요? 그걸로 유명한 건가요? 대륙을 발견한 걸로 유명한 여러 가지 업적이 많아요, 이분이. 1년 360 굉장히 스케줄이 많던 분이에요. 걸렸다, 이거는. 이건 걸렸다, 뭘 걸려. 정답! 정답!